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누구나 실패는 두렵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기.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남몰래 품고 있는 간절함, 소망 아닐까요? 하지만 넘어진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작지만 위대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 김진영 멘토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돌아온 런어웨이 남자 김진영입니다. 런어웨이의 남자. 남자. 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영이죠. 아, 자,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겁니까? 제가 지난 방송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예, 예. 이게 제가 고정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좀 열심히 준비해서 예습 복습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고정. 여기 고정. 네. 아, 저는 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교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못다한 숙제를 하기 위해 구역구역 책을 밀어넣고 학생들의 지친 얻기 위해 무거운 책가방까지 더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책가방의 무게를 줄이는 가장 특별한 방법의 탄생. 학습 부담을 줄이려면 만드는 방법부터 달라야죠. 가벼워진 책가방만큼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색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만든다. IT 경력만 20년이고요. 갈고 닦은 준비 기간만 5년입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경력으로 완성된 다음의 결과물. 무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비용을 최소 30%에서 90%까지 줄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비용 부담까지 가벼워졌다. 국내 대형 기업까지 사로잡은 환상적인 솔루션.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교실의 변화를 가져다 줄 놀라운 비법이 여러분께 펼쳐집니다. 야, 영상을 보니까요. 네네. 학생들의 가방의 무게를 줄여준다고요. 네네. 예, 뭐 저야 뭐 예전에는 뭐 자발적으로 가방의 무게를 줄이긴 했는데 학생들의 가방의 무게를 어떻게 줄여준다는 얘기인지 어떤 아이템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딱 보니까 이제 스마트 러닝 관련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스마트 러닝이라고 그 아이들을 교과서 중심을 교과서에 인쇄된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아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의 네네. 전자교과서라는 것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쪽의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 이 사업의 특징은 아이들이 단순하게 책을 문구를 우리 때는 문구를 달달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예. 요즘 아이들한테는 영상이 익숙하니까 네. 영상이나 이런 다양한 자료들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드시는 회사가 아닐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예습과 복습을 해왔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습도 좀 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바로 만나볼까요?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변화의 주인공! 디지털 시대를 움직이는 대부! 박종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플의 박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부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아, 네.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또 들어보면 또 아닐 수도 있겠어요. 네. 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저희는 이제 벡터 기술 기반의 전자출판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현재 교육출판 쪽에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가 없을까요? 그 예전에 저희가 학습했을 때는 그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학교 환경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클래스라는 곳에서 패드나 전자칠판,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것들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저희가 하는 거는 이 핵심은 이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콘텐츠, 그러니까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과 그걸 활용하는 여러 가지 학습 지원 도구들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사실 그 기존에 말이죠. 이제 전자책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본다면 어떤 차별화가 있고 어떤 게 다르나요? 기존에 이제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이 네네. 실은 퍼블리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예. 그 퍼블리싱이라는 단계는 사람이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네. 저희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그 코딩이라는 단계가 없어집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하던 코딩을 직접 자동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얘기를 하면 PDF만 있으면 예. 전자책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종이책도 좀 없어질 것 같은. 네네. 하지만 이게 당연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 이런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전망. 그 디지털 콘텐츠하고 일반 어떤 책하고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책은 들고 다녀야 되고. 네네, 그렇죠. 뭐 어딜 보내려고 해도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 예. 근데 디지털 콘텐츠라는 건 아까 금방 얘기하신 대로. 네. ICT 개발로 인해서 이제는 뭐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0년도에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몇 개의 시범 학교들을 통해서 실제 이게 시험에 잘 적용되는지 많이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중에 일부 교과서가 이미 AR, VR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교과서로 만들어져서 지금 배포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매출 한 20억, 그리고 전체 상위 출판사 8곳 중에 5곳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성장을 한 거죠. 그 일단 스타트업이 처음에 이런 매스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B2B 마켓이라고 하더라도 B2B 마켓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기존의 거래처들이 다 있는 시장들이거든요. 예, 예.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그 정도 성과라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저희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한 2년 네. 반이면 뭐 공군을 들어가서 한 제대할 시점에 공군 이제 아, 네. 단축 기간 좀 짧아졌죠? 아, 네네. 적절한 비유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첨단 디지털이 더해진 전자책의 세계. 자, 숨어있는 성공을 파헤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따라 공부 삼매경에 푹 빠진 제작진. 아, 고른 날에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구나. 평소 하는 사뭇다른 진지한 모습인데요. 노래 부르겠다. 코도 와르. 뭐 하냐? 아, 선배. 아, 저요. 요즘 성악 배우잖아요. 성악을? 네. 네가 성악을 배운다고? 아이고, 진짜, 진짜 아, 그래? 배워야지. 야, 그 성악 배운 거 한 번만 해봐. 깨빌라 코타 나. 아니, 야, 이게 뭐야, 아니, 그게. 야, 아, 왜요? 누가 요즘에 이렇게 막 책 쌓아놓고 누가 이렇게 보니? 아니, 성악 선생님이 이 음표랑 이런 거 박자랑 다 알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 왜 보시면 야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 네?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럼 책으로 공부하면 뭐로 공부해요? 야 여기 있잖아 여기. 뭐야 이걸 봐봐. 예. 이걸 보면 이 안에 네가 여기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어? 어? 어 그러네? 오늘 내가 네. 제대로 내가 알려줄게. 아, 알려주신다고요? 오늘 여기 만나는 대표님이 있어.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지 내가 너한테 정보를 줄게. 근데 이 역할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러면 야, 이 역할 원래 네가 하고 내가 이렇게 있어야 돼. 설정을 좀 바꿨어, 그렇지? 아, 일단 그, 따라와. 네? 가, 아, 알겠어. 따라와, 책 들고 따라와. 그럼, 선배, 저 그래.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빨리 따라와. 아, 알겠어. 따라와. 스마트한 교과서의 비밀이 숨어있다는 이곳. 네, 오늘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대표님이 또 외부에 미팅이 있다고 해서 미팅이 있는 이 현장으로 바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또 높으신 분이십니다. 자, 어디에서 회의를 하고 있죠?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이곳인 것 같은데. 잠깐, 천하의 이, 현프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간. 안녕하세요. 고객사와의 미팅이 이루어지는 현장인데요. 어떻게 끼어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네네. 뭐지? 시작부터 고생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한다면 우리의 현프로가 아니죠. 사람이 왔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 씁니다. 굉장히 진지한데요. 노하우를 찾기 위해 철면피는 기본. 혹시 올해 이제 개발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번 연도에 검정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 웹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를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좋아서 5, 6학년도 그걸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창의적인 교육을 향한 열정적인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야, 얘는 사람이 안 돼. 내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요. 아, 너는 회의에 너무 열중해서 제가 방해가 될까 봐 그냥 옆에서 참관만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자, 뭐 그 끝났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크게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왕 왔잖아요. 제가 왔으니까 그냥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예, 간단한 얘기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음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미래엔에서 처음으로 예. 이제 이걸 이제 모바일 서비스까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말로 하지 마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보여줘야 돼. 이해가 좀 빠르니까요. 네, 네. 한번 예. 나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나가야 돼요. 수업에 활용할 때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실은 이렇게 플레이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연주 따라 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리코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탬버린으로만 이렇게 또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예, 악기가 바뀌어요. 악기를 네, 이렇게 조정. 올리는데 아 지금 그 저게 한여름인데 그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를 내시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많이 익혔다. 네. 그러면 이제 배속 같은 거 조정해가지고요.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학습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 알고 있는 건 그냥 스킵하고 야, 모르는 건 좀 느리게 듣고 이거 하나로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야 울면 안 돼. 네.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저희 사업하시다가 네. 힘든 일 있어도 네. 울지 마시고 절대 안 울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그래요. 이 네. 모든 것들에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은 콘텐츠는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또 완성을 하시고 네. 우리 대표님이 이 안에 네. 들어가는 어떤 그 각자의 어떤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네. 또 연구를 하시고 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 네. 예. 과정은 저희 사무실로 가서 예.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실로 네. 이동해서 네.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자 그러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 아, 네. 가셔도 되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비밀을 파헤칠 네. 시간. 과연 이곳엔 어떤 성공 노하우가 숨어 있을까요? 자 사무실 거의 네. 뭐 다 왔죠? 아, 네 다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예. 생각보다 좀 조용할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때만 해도 누구 하나 그에게 벌어질 시련들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네 아이고 뭐 사무실 왔죠. 네. 네. 예.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너무 조용한데. 그렇죠. 사람이 왔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루 종일 신경을 안 쓰고 있네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잖아요. 힘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를 왔잖아요. 네. 또 어떤 거를 또 하면 될까요? 이제 그 고객사하고 미팅을 했으니까 예.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회의를 네, 해결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 네,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의하고 왔는데 네. 또 회의를 한다면 회의가 느껴지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에 회의하러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아까 신경 네. 안 쓰는데 좀 낫네. 네, 그러게요. 지금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음악 3, 4학년을 개발을 했는데 올해 이제 5, 6학년도 마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모바일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께 모바일도 지원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적으로 볼 때는 지금 PC나 패드에서는 어느 정도 좀 큰 해상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콘텐츠 구성을 해서 고객사들의 제안을 하고 그곳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살아있는 교과서 만들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그 어떤 그 대표님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네네네.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보도 알고 네네네. 하고 싶은데 네. 뭐 계속 회의만 하니까요. 예, 네. 뭔가 좀 그 네. 기술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들을 뭐. 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 개발 쪽에 네. 개발팀 쪽에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데 예. 그쪽으로 가서 그러면 예. 저희 작업하는 거나 실제로 변환하는 거 그다음 변환 후에 실제로 콘텐츠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시죠. 보러 가시죠. 예, 네네. 좋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생생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시간. 아, 네, 이쪽이 개발실이고 지금 예. 이제 변환 과정부터 해서 예. 편집, 그다음 편집 후에 최종 산출물까지 예.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럼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예. 기술 학구열을 불태우는 정재근 차장. 자, 기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PDF 파일을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수작업 없이 네네. 그 EQ 파일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직선과 곡선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확대하더라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 동영상, 문제풀이, 해설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남다른 기술로 만든 전자책 솔루션으로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들었으니까 네.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건가요? 아, 네.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네. 죄송한데 조금 사무실 좀 보고 계시면 예. 제가 잠시 후에 예. 뭐 다른 것들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제가 반응 되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눈치껏 빠지도록 할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일 보십시오. 아, 네. 제가 예. 일 좀 보고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아, 예. 또 이런 네.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된 MC현의 실연. 졸지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아, 난 막막하네. 과연 현 프로는 이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기약 없이 사라진 대표를 기다리며 한 시간을 하루처럼 보내던 현 프로. 수고하십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아, 선생님. 아, 네. 아, 일 보셨나요? 아, 네, 일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네네. 있죠? 네, 네, 네. 아, 이거 뭐 방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네. 이거 뭐 예,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네. 쉽지 않네요. 아, 네. 어, 네. 어떤 게? 네? 어떤 게? 아니,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TV 대변인, 그, 네. 죄송하지만 어떤 네. 거를 하고 계셨나요? 아, 지금 이제 제가 외근 나갔다 와가지고 네. 밀린 메일이 한 30통 정도 있어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다음 네. 피드백 줄 것들이 있으면 피드백 좀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네. 뭐 할 일이 좀 있어서 네, 예.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예. 대표님 그런데요. 여기 이제 그 영어 책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아, 네.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왜요? 왜요? 이게 이제 출판사들이 예. 이제 심사본이라고 해서 예. 이거를 이제 정부의 검인증 심사를 받아서 예.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아. 이게 교과서로 출판이 되는 거거든요. 아, 대표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걸 출판사한테 받아서 아. 이걸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이거 열었다 네. 난리가 나겠네, 출판사에. 어, 그렇죠. 이게 화면에 노출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내년에 아. 나올 책이라. 네네. 그래도 찍어도 되죠? 아니,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아, 예. 이들이 만들어 나갈 무궁무진한 미래. 참고서, 단행본 등을 아우르는 전자책 유통 채널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뭔가 네. 도움이 네. 되고 싶고 네. 뭐 한데 뭐 제가 네.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건 컨텐츠 제작 네. 아니면 이제 기술적으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예. 아니면 뭐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네. 못합니다. 아,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네. 대표님을 응원하고 네. 퇴근하는 거. 아, 네. 약간의 네네. 정보가 좀 부족하다면 스튜디오에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퇴근하는 발길을 붙잡은 제작진. 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야, 내가 오늘 너 따라오라 그랬는데 너 이제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선배 촬영하고 있는 거 같이 공부하고 있었죠. 뭘로 공부? 이걸로 공부를 했다고? 네, 이걸로. 이걸로? 네. 책으로 공부를 해야지. 아, 아니 요즘 스마트 시대인데 어? 이걸로 공부해야죠. 뭐 갑자기 또 설정이 좀 바뀐 것 같다? 야,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요즘 시대가 가는 시대인데요. 이거 안 하면 되는데. 선배 안 되겠네. 따라오세요. 뭘 따라와? 제가 오늘 이걸로 됐어. 나 계속 너 따라댕겼어. 됐어. 안 해. 여보세요, 아니야. 선배. 됐어. 어디 됐어. 나 갈 거야. 선배. 됐어. 안녕. 빨리 와. 됐어. 자, 일단 창업은요, 실전이고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상을 보셨잖아요. 우리 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영상을 바라보셨나요? 아, 일단 저게 다 진짜라면 네. 사기 캐릭터입니다. 아, 사기라고요? 예. 이게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처음 하는데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도 분명히 이전에 더 훌륭한 경력이 있지 않을까. 아,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 캐릭터까지 나왔어. 혹시 전과가 있으십니까? 아, 네, 전과가 있습니다. 어떤 전과가 있으시죠? 그 이번이 세 번째 창업이고요. 예. 네네네. 두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경험도 많이 했고요. 예. 실은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예. 저를 이제 믿고 이제 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예. 본의 아니게 피해를 좀 많이 입혔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신용불량자에서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아, 신불자까지 갔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저렇게 저런 일들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항상 처음 하는 일은 항상 우리가 낯설고 어렵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아마 그 전에 실패했던 것들이 이제 대표님이 지금의 성공 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떤 실패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이제 비슷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러닝 관련된 사업을 했었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자료만 화면만 보고도 아 이런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것만 예. 보고도 알았던 게 이제 와서 밝혀지네요. 네. 예. 뭐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아 대차게? 예. 아, 크게? 예, 크게. 강하게? 네. 위험하게 굉장히 또 100억 말아먹었습니다. 스케일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의 어떤 멘토링이라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진짜 아픈 멘토링입니다. 아, 네. 비싼데. 네. 하지만 그 비즈니스를 다시는 안 하실 거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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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를 이렇게 쭉 가네요. 이렇게 뇌에서 뇌로 전해지는 어떤 예 뭔가의 어떤 경험들이 다 네. 오늘.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경험했을 때도 이 출판 시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B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들이나 또는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업체에서 그 새로 생긴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랬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도대체 설득을 하신 건가요? 그래요.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출판 시장이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뚫었는지. 실은 이제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IT 업체들이 교육 출판에 접근할 때 실은 처음 접근하면서 다 할 수 있다. 다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들을 하세요. 네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었다 보면 수주 전략과 실행 전략이 좀 다른 거죠. 실제로 수주를 하고 나면 해달라고 그러면 핑계대고 해달라고 하면 비용 요구하고 이런 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그냥 해드립니다. 그냥요? 네, 그냥 해드립니다. 오. 그리고 그걸 신뢰로 쌓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신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저희는 지금 상위 출판사 8개 중에 5곳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네. 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과서에 이런 것들도 함께 할 거고 디지털 콘텐츠에도 포함이 될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미리 예견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뭐 또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실제로 준비 과정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실패를 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데까지의 준비 기간이 좀 길었고요. 버퍼링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한 5년 정도? 버퍼링 길었네요. 네. 야, 이거 답답해서 못 기다리는데요. 잘 버티셨네요. 예. 그 5년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사전 준비. 그러니까 실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예. 이제 끊임없이 예, 고민하고 예. 그 관련 업계에 깊이 들어가서 예. 정보를 습득했던 거죠. 네네. 그래요. 네, 실패를 거울 삼아 반걸음 앞서서 준비했던 의지의 사나이. 자, 대표님의 그 흥미진진한 인생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 출판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퍼플의 박종한입니다. 저는 두 번의 창업 실패를 했고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또한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또다시 창업을 시작했고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창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실패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분석, 그리고 고객, 그리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판매를 했을 때 수요가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도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두 번의 실패가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예요. 실은 처음에 창업했을 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 뭐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 뭐 핸드폰,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패드라는 형태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뭐 디바이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하고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아주 스펙이 낮은 그런 디바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될 거라고 아이디어만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중고차를 이제 실시간으로 매칭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잘못 읽었던 거죠. 실은 통신비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스펙이 서비스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시장에서 외면을 당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고비용에 그 다음에 스펙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제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뭐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시는 고객한테 직접 만나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 사용 의사가 있는지 또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사용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디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다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사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거를 소비하는 고객이 있을 거고 그 고객을 만나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 고객이 구매하겠다라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고객을 확보했으면 이제 사업을 해야죠.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사업 계획서가 없으면 사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좀 허술하게 썼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 거고 그 예측을 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 리스크들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 사업했을 때는 뭐 물론 판매 목표 이런 건 잘 세웠죠. 그런데 내부 리소스, 그러니까 그 인력 활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한테 갔을 때 이 고객들에게서 오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전체 시장, 그리고 타겟 고객, 요 정도만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걸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고비용 구조의 사업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인력 계획 같은 경우도 뭐 IT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모든 인력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기획자가 있으면 되고, 기획이 끝나면 디자인을 하면 되고, 디자인이 끝나면 개발을 하고, 개발이 끝나면 마케팅과 이제 영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녹여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력을 다 뽑고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고비용 구조가 됐던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졌고, 결국은 개발을 다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부수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회사를 접게 됐었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한 2년만 더 버텼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그 의지치만으로 쓰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획을 작성을 할 때 최소한 내가 80%는 그 계획 세운 거의 목표에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잘못 쓰신 거예요. 그 예측을 한다는 측면과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꼭 사업계획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꼭 세우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부분은 이제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실천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실천에 앞서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실은 비즈니스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뢰가 뭐 단시간 안에 쌓일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는 가족과의 신뢰,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신뢰,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그 비즈니스가 그 신뢰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신뢰를 쌓아라,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면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실은 당장은 그 일을 수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사업은.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쌓고 나면 다른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신뢰가 주변을 연결해 줘요. 주변을 연결해 주고 그 연결고리가 내 사업의 뭐 성공을 이끌어주는 핵심 역량, 아니면 중요한 요소, 이런 형태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업하면서 직원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항상 힘들다고 하고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일이 쉽냐 힘드냐를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설득합니다, 직원들을. 왜냐하면 여기에서 타협하는 순간 제품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타협하면 결국에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면 회사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고객을 설득하고, 그리고 직원을 설득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면 어렵고 식구를 얘기하지 말고 꼭 해야 되는 일이면 꼭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좌우명이 좀 있는데요. 좌우명이 이제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 비즈니스는 등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한 발 한 발 꾸준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정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창업하려는 뭐 창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 달성하고, 그리고 꾸준히 열정적으로 고민하세요. 그러면 항상 답은 거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뭐 이렇게 신용불량자까지 이야기 나오고. 네. 야, 진짜 정말 파란만장한 어떤 스토리를 네. 우리가 또 잘 들었네요. 예. 우리 멘토님께서는 강연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대표님의 강연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실패하고 준비인 것 같아요. 네. 본인 확신에 의해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들이 검증해 주지 않고 본인 생각에 본인 고집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 13일 같은 경우에 핀란드 같은 데서는 실패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야, 우리가 무슨 실패를 했는지 이 실패를 통해서 실제로 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깨어다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의 실패왕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한테 그 상을 줍니다. 가장 큰 실패를 했으니까 가장 큰 경험을 얻었을 거야. 예. 아, 다음을 위한 준비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사업이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닐까. 예. 또 반대로 실패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빨리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네네. 네. 또 냉정하지만 뭐 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네. 예. 이렇게 또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많은 게 바로 창업입니다. 바로 뭐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돌발 상황, 변수란 게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네. 실은 출판 좀 규모가 큰 출판사하고 네. 그 R&D를 같이 시작을 하기로 하고 예. 실은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겼죠. 그 R&D를 같이 하기로 했던 그 사업부 자체가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담당자가 이제 없어지게 됐고 네. 그걸 통해서 저희는 타격을 입었죠. 실은 계획한 예. 거에 대한 예. 목표가 없어진 거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로 사업 계획서를 수정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예. 실패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다른 길이 생겨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웃으면서 굉장히 네. 인정하는. 네, 그래서 이제 예. 뭐 추가로 예. 그때 느꼈던 거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만약에 어떤 사업을 저희가 제안한다고 하면 플랜 A와 플랜 B,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최소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예,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솔루션을 파셨잖아요. 네, 네. 파신다는 건 여기에 분명히 수익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수익 모델이 이제 처음과 지금이 똑같은지 또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돈을 어떻게 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는 원래 창업 초기에는 네. 이제 솔루션만 팔려고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고객의 니즈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실은 고객은 편했으면 좋겠고 음흠.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다 컨텐츠와 솔루션을 같이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하나는 컨텐츠와 솔루션을 패키징해서 납품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하나는 내부의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솔루션만 납품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후발주자들이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의 어떤 마케팅을 안 하면 분명 언젠가는 또 뺏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준비를 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준비를 또 하시고 계시는지 물론 특허는 걸어 놓으셨겠지만 특허도 이제 그냥 하나만 내놓은 게 아니라 연계 특허 형태로 좀 따라오면 좀 힘들게 네. 이렇게 이제 연계 특허로 걸어놨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솔루션의 특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출판사고 이게 지금 폐쇄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디팩토 스탠다드로 자리를 딱 잡으면 그러니까 산업 표준으로 자리를 잡으면 네. 실제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에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컨텐츠를 이걸로 만들었으면 다른 기술을 여기에 다시 얹혀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체인지 코스트, 그러니까 컨텐츠를 바꾸거나 뭔가 사업을 바꾸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디팩토 스탠다드가 되면 네. 아무래도 그 솔루션을 계속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여유네요. 베테랑의 여유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한 자신감이 좀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누구라도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디지털 혁명이 시작된다.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인류 디저라티.
디지털과 지식인을 뜻하는 리털라티의 합성어인 이 말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존 브룩먼이 구체화시키며 처음 등장했어. 이후 현화는 정보통신사회를 이끌 미래형 리더를 통용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지. 빌 게이츠, 존 체인버스, 손정희, 스티브 잡스 등 내노라하는 글로벌 CEO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대표적인 디지라터. 재밌는 건 이러한 디저라티들의 활약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3의 세계를 설계하고 있지. 특히 수평적이고 자유분방한 조직 문화는 디저라티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거야. 틀에 박힌 고루한 사고방식을 넘어선 평등하고 열린 네트워크로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야.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디저라티 정신이란 사실 디지털 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한 IT 리더들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 이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세상을 향해 도전해봐. 미래를 움직일 한국형 디제라터의 활약.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게. 아, 이게 또 그 디지털 어떤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끄는 일명 디저라티. 네. 디저라티라는 게 좀 디저가 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디저라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좀 필요로 할까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매일 하나라도 새로운 걸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이런 어떤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북에 디저라티가 되시려면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북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찾아보는 거죠. 어제 몰랐던 걸 오늘 하루 더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아마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디저라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정말 이게 창업을 한다는 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디저라티가 되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로드맵을 그려놓으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그 생각하는 전방위적인 로드맵은 있어요. 예. 현재 전자책 같은 경우에 시장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작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제작된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시장, 그 다음에 그 유통된 컨텐츠를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 도구를 지원해주는 이런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제 그 트랜스코딩 툴은 이제 제작에 필요한 솔루션이고요. 그 제작된 컨텐츠를 학생들이나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뷰어들을 지금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유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결합되면 아마 차후에는 어마어마한 놈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전자책의 무한 변신을 준비하는 대표님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전자출판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전자출판 솔루션은 꿀이다. 꿀이요? 네. 꿀. 그 제가 두 번의 실패를 했는데 예. 이 두 번의 실패를 보상해줄 달콤한 아이템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에게는 꿀이다. 네. 그래요.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의 최종 그림은 학습이 필요 없는 학습 플랫폼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네. 현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10월 달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서전이 열리거든요. 예. 거기 전시회에 처음으로 예. 참관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 거기 음식 입맛에 안 맞아요. 저도 안 가봐가지고 참고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녀왔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께서는 우리 대표님에게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대표님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세 가지 사업을 하시려면은 결국은 B2C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B2B 사업도 마치 이걸 우리가 교과서 업체에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소비자고요. 그럼 대표님이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는 이미 정해진 룰이 있고 정부의 정책, 팔로시가 있는 어떤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마다 보통 변합니다. 지금 8.0인가요? 9.0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변할 때마다 뭔가 변하는 것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이 준비가 안 된 거를 뭐 정부에서 시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B2C로 넘어가셔야 되고, B2C한테는 우리의 플랫폼, 우리의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책을 우리가 제공해 주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 얼마 전에 제가 절판된 책을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서 주문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절판된 축이 왜 다시 나오지 않냐면은 다시 인쇄를 걸고 다시 필름을 하고 개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막말로 전에 만들어진 책을 그대로 PDF를 대표님은 다시 이북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절판된 책을 다 제공해주는 이북으로 제공해주는 플랫폼 뭐 이런 식의 어떤 LMS나 어떤 CMS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이런 절판된 책이나 소비자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책들을 제공해주는 거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좀 더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예, 아 정성어리네요. 아, 네. 예,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예. 그 B2B 2C 혹은 말씀하신 B2C 예. 쪽으로 이번에 이제 유통 플랫폼에 예.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오늘 뭐 아주 학습이 제대로 되어서 멘토링까지 네.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아, 예, 예. 대표님도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자책이 어떤 세계적인 고유명사로 남으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끝내기 전까지는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뜨거운 의지, 굳은 심지로 마지막에 미소 짓는 최후의 승자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네. 실패했을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크던 작던 고난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갖고 끝까지 끈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에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 길이 열리실 겁니다.